안녕하세요. 소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를 업로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모델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지금 저 마우스 커서가 있는 곳의 수치가 이 모델의 크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이 거의 8m예요. 피규어가 8m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실제 피규어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저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추가하고 나서 저희가 기본으로 꺼내는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 크기에 맞춰주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플레인을 꺼내면 기본적으로 1m씩이거든요, 크기가.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씬에 유닛으로 가시면 크기는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센티미터나 뭐 킬로미터 이런 걸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강의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루지 않을 건데 필요하신 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지고 적절한 크기가 이제 됐죠. 저는 1.4m 정도로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ZBrush에서 어떤 크기로 작업했냐에 따라 다 아마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스를 깜빡해가지고 블렌더에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ZBrush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뭐 굳이 거기서 또 만들어서 옮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블렌더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게요. 자, 베이스를 대충 만들어 주고요. 자, 오늘 저희는 일단 스튜디오 렌더를 할 거니까요. 배경지가 있어야겠죠? 예전에 만든 렌더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잡한 거 그리고 귀찮은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심플하고 쉽게 스튜디오 샷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배경이 될 만한 종이를 만들어야겠죠? 자, 대강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스무스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저기 파일들 이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블렌더는 스케일을 잘 맞춰줘야 돼요. 스케일에 따라 어떤 모디파이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먹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저희 모델이 스케일이 0.2로 잡혀 있잖아요. 저거를 컨트롤 A 눌러서 스케일을 다 1로 바꿔주세요. 뭐 사실 지금 저희 작업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긴 한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할 거지만 뭐 나중에 모디파이어나 쉐이딩 노드들을 쓸 때 이펙트가 좀 이상하게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스케일 꼭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보기 편하도록 화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폴리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컬러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텍스처나 이런 거를 저는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렌더를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렌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빛입니다. 빛을 어디서 어떻게 쏘냐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배경을 블랙으로 하고 조명을 많이 쌌어요. 유튜브 가면 많잖아요. 뭐 백라이트, 림라이트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지하게 포기했습니다. 저처럼 그런 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HDRI 쓰십시오. 이 HDRI가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한 공간에 있으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빛을 계산해서 이렇게 쏴주는 그런 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렌더창 보시면 그냥 모델 불러와서 HDRI 맵 하나 불러왔는데 꽤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 뭐 끝내진 않을 거고 조금 더 이제 효과들을 더해 줄 건데 일단 저 배경지의 색깔을 좀 바꿔 줄게요. 머테리얼을 추가하셔도 되고 뭐 있는 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있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컬러 피커로 저희 아로나는 파란색이 테마 색이니까 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밝기를 이렇게 2로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계속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 봤던 그 렌더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과정이.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 Depth of Field를 추가할게요. 물론 지금은 그걸 추가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배경이 그냥 평면이기 때문에 어떤 깊이에 따른 초점 변화가 없잖아요.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죠? 그치만 저희가 플레인을 지우고 나면 효과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잘 먹고 있죠?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 책상 오브젝트라던가 아니면 어울릴만한 HDRI를 넣어서 여러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HDRI 맵은 시간대도 담고 있어서 이 맵을 만들 때 몇 시에 촬영을 했냐에 따라 빛의 강도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 보시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옆방이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빛의 방향이 저쪽에서 온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플레인을 세우면 빛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Z축을 틀어서 빛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걸 하나 더 볼까요? 이때까지 야외를 좀 봤으니까 실내를 한번 볼게요. 이런 방 안에 있는 느낌이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피규어 같은 거 할 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리기에 너무 좋은 맵들이 많고요. 그리고 배경 자체도 방이기 때문에 피규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에도 이런 실내로 할게요. 일단 첫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도 굉장히 확실히 정해져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HDRI 맵 안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배경이나 저는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팁 영상에 넣었던 그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나요? 느낌 되게 괜찮지 않나요? 자, 일단 렌더를 눌려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과정인 컴포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포징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저기 Use Node를 눌러주세요. 렌더를 한번 한 상태여야 됩니다. 렌더된 사진으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시기 전에 렌더를 꼭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건 렌즈 디스토션이랑 컬러 밸런스입니다. 이거 둘 다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결과물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거 두 개를 빼먹으면 좀 허전해서 저는 항상 넣고 있어요. 보통 저는 피규어를 렌더할 일이 많기 때문에 Depth of Field랑 이 렌즈 디스토션은 꼭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렌더뷰 옆에 저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시면 한번 저희가 설정한 값은 이렇게 또 렌더를 하지 않아도 컴포징에서 출력된 값을 볼 수 있어요. 카메라를 누르면 카메라가 적용됐을 때만 컴포징한 값을 내보내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lways를 누르시면 굳이 카메라를 누르지 않아도 항상 적용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밑에 플레인이 너무 심플한 것도 있지만 이 사이클 렌더는 빛이 바운드 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값을 잡아주기 때문에 흰색은 좀 너무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나무 느낌이 나는 바닥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나무로 바뀌자마자 비침이 사라졌죠? 저는 요게 조금 더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렌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안 보고 오셨으면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코스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편집까지 하고 쭉 다 만들어 보고 나니까 뭐가 부족한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수많은 튜토리얼 영상들을 봤는데 아,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때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나라도 참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게 자기 실력이 될 테니까요. 중간에 포기한 것들은 쌓이지가 않거든요. 이때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한 방에 이렇게 짠 하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를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을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끝까지 완성을 꼭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다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토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